여러분들, 왜 리브가가 여러분 20년 동안 대문이 닫혔냐면, 라반이 엘리에셀을 죽이고 가지고 왔던 재산을 다 뺏기기 위해서 약을 밥에다가 탔는데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 부디엘이 먹고 죽은 거예요. 여러분, 얼마나 하나님은 세미하냐면,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저 88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데,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친부감에다가 선물을 많이 주고 싶어가지고 말약대를 10개의 약대에다가 짐을 많이 보석을 끓이고 먼저 보내고 천사 두 명을 붙여줘갖고 그 약대 쪽에 한 명 붙여주고 이 엘리에셀 쪽에 한 명 붙여줘가지고 17일 가는 곳을 3시간에 갔어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오래 기도 안 해도 됩니다. 뭡니까? 순종이 기도예요. 돌아올 때도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. 왜요? 오후 3시에 딱 맞춰서, 오후 3시는 토라를 읽는 시간이에요. 여러분,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응답을 요구하십니다. 거기에 맞춰야지요. 근데 여러분, 내가 악인이 돼서 기도하면 저주의 값을 20년 동안 요구를 하세요. 그럼 내가 악인이면 내 자녀들은 다 저주받아요. 저도 여러분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내가 악의 성질을 가지고 자녀 기도하면 20년 동안 안 풀어진다는 거, 그걸 꼭 깨닫고, 경영권 승계는 정자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. 저와 여러분이 결정이 됐어요. 근데 97년 만에 인수해줘요. 출생 후 97년 만에 재산을 가지고 와요.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말에 순종했을 때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 세상을 바꿔줘요. 그게 안 되니까, 안 믿어지니까 악인으로 그냥 남아. 여러분, 루스 강나에서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었어요, 하나님이. 왜요? 너무 힘들으면 생각을 해봐요, 사람은.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? 그 루스가 울퉁불퉁 고난이잖아요. 눈물 골짜기잖아요. 아무도 안 돌보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요. 늘 찾아왔어도 몰랐어요, 즐거우니까. 기도하지 않으니까. 그죠? 자, 이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.